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초월급 같은 전설급 스킨 탑10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죠? 최고의 전설급 스킨 첫 번째, 전투 여왕 카타리나입니다. 사실 이 스킨은 조금 불쌍하다는 생각까지 들게 하는 스킨으로 원래 라이엇이 초월급으로 제작할 예정이었지만 세라핀에게 밀려 전설급으로 하향 조정된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전투 여왕 시리즈는 원래 지금보다 훨씬 큰 스케일이었고 이벤트도 매우 크게 진행될 예정이었죠. 애니메이션과 시네마틱 영상, 테마곡이 따로 있고 전투 여왕 카타리나도 원래 챔피언 자체에 변신 기능이 있는 초월 스킨으로 출시될 예정이었습니다. 전투 여왕 카타리나는 카타리나의 기념비적인 첫 전설급 스킨으로 농담을 시전하면 카타리나 앞에 고급스러운 만찬이 차려지고 식기 예절을 행하려던 찰나 성질을 못 이기며 단검을 박아 고기를 뜯어먹는 모션을 보여줍니다. 도발 모션은 카타리나가 마법으로 자신의 문장을 소환하며 춤을 시전하면 전용 BGM이 흘러나오고 우아한 칼춤을 추죠. 귀환 시에는 어디선가 나타난 보랏빛 용과 싸우다가 머리를 찍어 승리한 후 귀환합니다. 사망 시에는 단검을 땅에 꽂은 채 무릎을 꿇고 버티지만 결국 힘이 다해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꽃밭 위로 우아하게 쓰러지는 모션을 보여주죠. 게임 시작 시에는 분홍색 단검만 사용할 수 있지만 적 챔피언 처치에 3회 관여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는 단검이 해제되며 카타리나가 들고 있는 단검이 변경됩니다. 또한 비전투 시 컨트롤 O를 통해 자신이 해제한 단검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죠. 단검은 총 6종류가 존재하며 각각 분홍색,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 빨간색, 흰색입니다. 단검의 정렬 및 해제 순서는 첫 번째 분홍색과 마지막 흰색을 제외하면 랜덤이고 3킬에 관여할 때마다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 빨간색 중 하나가 랜덤으로 선택되죠. 또한 단검마다 고유의 스킬 이펙트가 존재하기에 6가지 단검 모두 스킬 이펙트가 다릅니다. 이런 것만 봐도 얼마나 공을 들여 디자인되고 있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죠. 인게임은 역시 호불호 없이 모두 만족하다는 평가를 듣고 있으며 비교적 가까운 시기에 초월급을 받은 세라핀에 비해 의상만 바뀌지 않을 뿐 이쪽이 훨씬 더 초월급다운 스킨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는데 이는 당연하게도 카타리나가 훨씬 먼저 초월급으로 디자인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토글이나 특정 스킬 사용 시 모습이 변화하는 전설급 스킨은 많았지만 전투 여왕 카타리나처럼 변화가 많은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최고의 전설급 스킨 두 번째, 누누와 윌럼프 보십니다. 이 스킨은 윌럼프가 로봇으로 변하며 기계음 목소리인 블리츠크랭크와 다르게 보이스웨어를 쓴 듯한 윌럼프의 억양이 돋보이죠. 누누까지 로봇이었던 리메이크 전과 다르게 현재는 누누가 인간 소년으로 바뀌고 윌럼프만 로봇이 되었습니다. 대사 하나하나가 병맛 느낌이 강해 인게임에서 쓰는 맛이 좋은 스킨이며 리메이크 이후의 컨셉은 타워 다이브를 일삼는 트롤 플레이어라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안 그래도 병맛 넘치는 대사로 유명했던 리메이크 이후엔 대사의 병맛이 더욱 증가하여 제4의 벽을 부수는 대사들과 인터넷 밈이 들어간 대사들이 대거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사에 페이커가 언급되기도 하죠. 그 외에도 별소우자 우르고 예고를 하거나 이래라 라이엇 가자 같은 대사도 하고 누누에게 은근슬쩍 패드립을 하는 등 대사에 신경을 많이 쓴 티가 납니다. 오죽하면 대사량이 무려 18분이나 되는 스킨이죠. 모든 스킬의 이펙트가 푸른색의 홀로그램처럼 변하는데 W로 불리는 눈덩이는 구체형 로봇으로 변하며 처음에는 웃고 있다가 크기가 커질수록 표정이 심각해지더니 최대 크기에서는 울상을 짓습니다. 궁극기 사용 시 윌럼프 같은 에서 파이크를 튀기며 카운트다운에 돌입하죠. TMI로는 로딩 화면에 나타나는 은 전부 윌럼프 봇이 작성했다고 합니다. 리메이크 전은 대사가 바뀌고 궁극기에만 전기 이펙트가 추가되는 일반 스킨이었지만 리메이크 후에는 그야말로 미친 듯한 수혜를 받아서 일러스트는 물론 인게임 비주얼과 시각 효과가 아주 잘 빠진 지리는 스킨이 되었습니다.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 아예 다른 챔피언 같아 보일 정도죠. 리메이크와 전설 스킨의 시너지로 개떡상한 스킨이며 구매해도 전혀 후회 없는 스킨 중 하나입니다. 최고의 전설급 스킨 세 번째, 하이눈 요네입니다. 전설급 스킨인 만큼 이펙트와 음성, 사운드 효과, 모션이 전부 바뀌며 농담식 칼을 현란하게 휘두르고 날아오는 총알들을 튕겨내려고 하지만 몇몇 총알을 맞아 피가 튀는 모션을 보여줍니다. 도발 모션은 요네의 뒤에서 악마가 나와 헬멧 브로의 지명 수배서를 베는 모션이죠. 춤을 시전하면 리볼버를 돌리며 하이눈 시리즈의 스킨답게 컨트리풍의 음악에 맞춰 춤을 춥니다. 귀환 시에는 테이블에 기대서 리볼버를 돌리다가 3켄치의 지명 수배서를 향해 격발하고 회전하면서 벤 후 칼을 다시 집어넣는 모션이죠. Q는 시전 모션이 빛의 인도자와 유사하고 특히 W의 모션 변화가 큰 편인데 다른 스킨들은 요네가 직접 아자카나의 칼로 배어냈지만 하이눈 요네는 요네의 악마가 대신 칼을 휘두르는 모션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빛의 인도자와 비슷하게 본체가 공중에 떠있으며 거미 주위를 회전하고 영혼이 움직이는 곳에 발자국이 보이며 지속시간이 끝나갈 때 하이눈 특유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죠. 궁극기 모션은 요네가 검 두 자루를 땅에 꽂고 준비 자세를 취하는 동안 요네의 악마는 힘을 방출하려는 듯 몸을 떨어대며 스킬을 시전하면 검이 요네 옆에 떠있고 요네가 그 검을 멋있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궁극기 범위를 표시해주는 이펙트 역시 제법 신경을 쓴 티가 나죠. 전체적으로 모든 스킬의 연출과 모션에 공을 들인 게 확실히 느껴지는 스킨이라 강력 추천하는 스킨입니다.
최고의 전설급 스킨 네 번째, 끝판왕 베이가입니다. 아케이드 시리즈의 최종 보스 컨셉의 스킨으로 일러스트와 인게임 모두 상당히 높은 퀄리티를 자랑하는 스킨이죠. 여타 아케이드 스킨과 비슷하게 모든 파티클이 도트 형식으로 바뀌며 평타를 마칠 때마다 8비트의 효과음이 납니다. 농담을 입력하면 납작한 2D 그래픽으로 바뀌어 바닥에 쓰러지고 오른손에는 파워 글러브와 NES 패드를 합친 디자인의 장갑을 착용하고 있는데 인게임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일러스트에는 3개의 버튼에 QWE가 쓰여 있습니다. 귀한 시에는 이걸로 코나미 커맨드를 입력해 포탈을 생성하며 지팡이로 스킬을 사용하는 기본 및 다른 스킨들과는 달리 대부분의 스킬을 파워 글러브로 시전하죠. 전설급답게 대사도 변경되며 각종 게임에 명대사를 사용합니다. 암흑물질을 사용하면 테트리스 블럭이 떨어지고 사악한 일격으로 적 유닛을 처치하면 특유의 소리와 함께 마법봉 모양 아이콘이 떠오르죠. 궁극기는 오류코드 덩어리로 변경되며 이걸로 적 챔피언을 처치하면 아케이드 소너의 사막 모션과 동일한 게임 오버가 나타납니다. 몸통과 팔다리가 분리되어 있고 가만히 있으면 빙빙 돌기까지 하는 것은 레이맨의 패러디라고 하네요. 들고 있는 지팡이에는 사각형 눈알이 달렸는데 가만히 있으면 빙빙 돌거나 춤을 추면 웃고 죽으면 눈이 X자로 변하는 등 자의식을 갖춘 것 같습니다. TMI로 2017년 공식 피규어가 250개 한정 출시되었고 가격은 3만원으로 낮지 않게 책정되었지만 출시된 지 일주일 만에 모두 품절되었습니다. 최고의 전설급 스킨 다섯 번째, 하이눈 애쉬입니다. 사실 모션이 바뀐다라는 게 특히 파이팅이 중요한 원딜에게 이 부분은 정말 초월급 그 이상의 값어치랍니다. 조금 더 깔끔하면서도 절제된 스킨을 원하신다면 프로젝트 애쉬도 좋은 선택지죠. 동작이 바뀌는 전설급 스킨답게 나오자마자 프로젝트 애쉬와 1강 구도를 깨고 양강 체제를 완성시켰으며 평타 모션에 관해선 프로젝트 애쉬의 평이 더 좋지만 스킨 자체의 전반적인 퀄리티 쪽에서는 하이눈 쪽이 아무래도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최고의 전설급 스킨 여섯 번째, 암흑우주 럭스입니다. 스킨 자체의 퀄리티가 높은 것도 있지만 빛의 밝음과 화려함만 강조한 기존의 스킨들과는 다르게 암흑우주 럭스는 이펙트가 어둡고 파괴적인 악으로 묘사되어 참신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호평을 하고 있으며 특히 코지미 코러를 제대로 불러일으키는 궁극기의 이펙트를 높이 사고 있죠. 최고의 전설급 스킨 7번째, 먹그림자 마스터이입니다. 영혼의 꽃 마스터이와 프로젝트 2를 넘고 근본 전설로 올라간 스킨으로 킨드레드처럼 작은 펫을 데리고 다니는 스킨이죠. 이번 먹그림자 컨셉 자체가 동양풍과 밀접해 있다 보니 마스터이랑 잘 어울린다는 평이 많고 영혼의 꽃 마스터이가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전설 스킨이 나오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후 매우 높은 퀄리티로 출시되다 보니 스킨 편의 목소리는 금방 사라져버렸죠. 최고의 전설급 스킨 8번째, 은하계 학살자 제드입니다. 체감이 무겁다는 점 하나를 제외하면 뭐 하나 빠짐없이 완벽한 전설 스킨이죠. 개인적으로 앞으로 많은 제드의 스킨들이 출시되겠지만 과연 이 스킨을 넘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 만큼 굉장히 잘 빠진 스킨입니다. 최고의 전설급 스킨 9번째, 하이눈 루시안입니다. 사실 모두가 알만한 초월급 퀄리티 전설 스킨의 시초격이라 뭐 다른 설명이 필요할까 싶습니다. 본인이 루시안을 플레이한다? 근데 스킨을 사고 싶다? 저는 망설임 없이 이 스킨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최고의 전설급 스킨 마지막, 어둠의 인도자 야소입니다. 이 스킨도 하이눈 루시안과 마찬가지로 퀄리티가 초월급인 반열에 오른 전설 스킨이라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